원피스 현상금 30억 이상인 인물 20명. 1. 유스타스 키드 30억 베리. 초인계 자기자기 열매 능력자로 엑스맨에 나오는 매그니토 같은 퍼포먼스를 갖고 있습니다. 일부 당시 샤본디 제도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때만 해도 파란 짝은 붙어 있었고 이때 3억 1500만 베리로 초신성 중 1위를 차지했었죠. 그리고 2부에 들어서는 4억 7천만 베리로 갱신되었습니다. 와노쿤이 전쟁에서는 로우와 함께 빅맘을 쓰러뜨리며 30억 베리로 올라섰죠. 그 후 최근 근황으로는 샹크스에게 원콤으로 패배하면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 트라팔가 로우 30억 베리. 첫 등장 당시에는 2억 베리였으며 매우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을 썽둥썽둥 썰며 농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후 로키포트 사건으로 2년 사이에 4억 4천만 베리로 갱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칠무회가 되면서 현상금은 소멸되었고 다시 드레스로자에서 돈키호테 도플라밍고를 끌어내림과 동시에 루피와의 동맹 사실이 알려지며 이슈에 의해 칠무회에서 제명된 후 5억 베리로 현상금이 부활되었습니다. 그 다음 와노쿠니에서 유스타스 키드와 함께 사왕 빅맘을 격파하며 30억 베리로 떡상해버렸죠. 이때 각성 기술 정말 기가 막히고 입이 막혔죠. 3. 몽키니 루피 30억 베리. 아론을 두들겨 펜디 3천만 베리. 알라바스타에서 칠무회였던 크로커다일을 폭풍으로 펜디 1억 베리. 애니에스로 비해서 루치와 레전드 대결을 펼치고 나누 3억 베리. 임펠다운 그리고 정상전쟁편 이후 4억 베리. 드레스로자에서 도플라밍고를 킹콩권으로 깡 때리면서 5억 베리. 카타쿠리와 진정한 싸움 후 15억 베리. 그 다음 카이도우를 참교육한 후 30억 베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군에서는 정확한 정보 없이 트라팔가 로우, 유스타스 키드와 함께 사왕들을 몰락시킨 것만 확인되어 현상금이 뭉뚱그려 동급이지만 출항 3년 차에 사왕까지 올랐고 오로성의 지시와 다르게 열매 각성 모습이 현상금 포스터에 실리면서 실질적으로 30억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오니가시마 편에서 치러진 전투 양상을 해군이 몰라서 현상금만 뭉뚱그려 키드랑 로우와 동급이지 실질적으로 따지자면 키드와 로우 둘이서 각성으로 빅맘을 2대1로 격파할 동안 루피는 혼자서 기어 피프스까지 각성하고 1대1로 카이도를 쓰러뜨린 걸 생각하면 현상금에 비해 실질적 실력과 악마의 열매 정체가 공개된 이상 단순 강함뿐만 아니라 위험도까지 루피가 우위일 것이죠. 4. 아라마키 30억 베리. 크로스 길드에서 내건 현상금으로 30억 베리입니다. 해적 현상금과 다르게 해군 현상금의 기준은 계급과 명성으로 보입니다. 사기 열매인 자연계 숙수펠매 능력자로 와노쿠니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투력 이슈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등장하자마자 부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아카자야 군함자 중 다섯을 상대로 선전하거나 야마토나 코즈키 모모노스케의 공격에도 잘 버티는 걸 보면 약한 편은 아니고 아직은 싸울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아직 보여주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의견도 많긴 하지만 샹크스의 패왕색 패기에 놀라서 마비되면서 겁먹은 모습을 보이다가 도망치거나 밀침모자 일당의 아라마키를 크게 위협적인 상대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확실히 이전의 해군 대장들과는 연출의 차이가 있었죠. 종전의 대장들이 등장할 때마다 걸어다니는 자연재해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것에 비하면 아라마키의 묘사는 굉장히 빈약한 편이어서 독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죠. 5. 키자루 30억 베리. 믿고 보는 키자루는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과연 해군을 배신할까 안 할까 하면서 독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로스길드에서 정한 30억 베리 현상금은 정반대 해군에게서 매긴 현상금이 될 수도 있죠. 키자루는 번쩍번쩍 열매를 잘 활용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빛으로 분실술을 써 루피에게 혼란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키자루는 배신하고 루피 편으로 갈까요? 6. 후지토라. 크로스길드에서는 해군대장을 다 30억 베리로 현상금을 매겼습니다. 그의 강함은 드레스로자에서 충분히 보여주었는데 드레스로자 사건 막바지에 남은 해적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섬에 존재하는 건물 잔해들을 모조리 들어올려서 거대한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중력을 조종하는 것도 조종하는 것이지만 그의 능력 범위가 섬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 이때 확정됐죠. 이걸 보고 해병들은 경악했으며 대참모치로는 아직 원군이 필요한가라고 후지토라만으로도 전력적인 대평가를 내렸습니다. 원수인 사카즈키도 거하게 사고친 후지토라에게 밀침모자 일당과 트라팔가 로우를 한꺼번에 잡아오라고 명령한 것을 보면 사카즈키 역시 후지토라의 실력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7. 몽키디 가프. 크로스 길드에서 내건 현상금. 어느 정도 해적 개개인이나 각 세력에 대한 개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세계 정부에 대한 위험도를 기준으로 현상금을 매기는 해군과 달리 크로스 길드는 해군 개개인이 아니라 계급 순대로 뭉뚱그려서 현상금을 매기고 그 중에 몇몇 예외를 넣는 식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힘이 동급이었던 로저, 흰수염, 그리고 사왕들 사이에선 현상금 차이가 나는데 이건 세계 정부 입장에선 세계의 비밀을 아는 로저가 가장 위험하고 사왕 중 영향력이 가장 크고 악명이 가장 높은 흰수염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인데 반면 크로스 길드에서는 치안에 대한 위험보다는 명성을 주로 따지는데 코비의 경우는 대령이지만 영웅이라는 명성 때문에 5억의 현상금을 걸었었죠.
이렇게 현상금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크로스 길드가 은퇴한 가프를 현역 해군 대장과 같은 수준의 명성을 가졌다고 여기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8. 천냥광대 버기 31억 8,900만 베리. 운빨 최강 캐릭터 버기는 운이 좋게도 로저 해적단에서 커리어를 쌓았지만 실력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 후 자신의 해적단을 만든 뒤 쉽게 해적 생활하려고 힘없는 마을에 정착한 뒤 서민들을 못살게 굴고 있었죠. 그리고 로저 해적단 출신들은 해체된 뒤 성장하여 대부분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버기 혼자만 레벨업을 못해 아직도 초급 사냥터에서만 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운이 좋게 임펠다운에서 루피를 만나 탈옥후 마린포드에서 운 하나만으로 동료들과 명성을 얻고 실무회에 가입한 후 또 운이 좋게도 미오코와 크로커다일과 크로스길드를 창설합니다. 과연 그의 행보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원피스는 버기가 차지할까요? 루피가 차지할까요? 9. 주라큘 미오크 35억 9천만 베리. 미오크는 과거 샹크스와 대결을 펼쳤으며 둘 다 막상막하라고 소문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체검 타이틀을 보유한 인물이며 조로를 제자로 둬서 성장시키게 만들었죠. 10. 마샬디 티치 39억 9,600만 베리. 흰수염 해적단에 들어와 힘을 숨기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기만 했던 주도면밀한 티치. 샹크스와 과거 대결을 펼쳤었다는데 이때 샹크스의 눈에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흰수염을 죽이고 사왕자리에 순식간에 올라가 해적섬 벌집에 있던 왕직을 죽이고 벌집섬에 정착했습니다. 열매 사냥꾼으로 알려지며 현재 세계의 열매 능력자라고 추측하고 있죠. 마지막에 루피와 싸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업으로 끌었다와 같은 희대의 명장면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1. 샹크스 40억 4,890만 베리. 로저 해적단에 있으면서 로저를 보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그의 기술들을 터득한 것으로 보이며 비능력자인데도 불구하고 패기 하나만으로 사왕자리에 올라갔죠. 그의 패기는 해군대장 아라마키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샹크스 얼른 활약을 또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12. 빅맘 43억 8,800만 베리. 소울 열매의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의 수명을 강탈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혼을 무생물에 부여해서 호미즈라는 인격을 가진 일종의 화신을 창조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 능력을 극대화하여 능력을 이용한 호미즈로도 일개 군단의 병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나 애용하는 제우스나 프로메테우스, 나폴레옹 같은 특제 호미즈를 이용한 전투 방식은 그야말로 자아를 가진 자연재해나 다름이 없어 카이도와 함께 공격하는 모습에 초신성들은 세상의 종말을 보는 것 같다고 기겁하였죠. 하지만 결국 성장한 로우와 키드에 의해서 날아가버립니다. 13. 카이도우 46억 1110만 베리. 1대1로 싸우면 카이도 오겠지 라고 입소문도 장난이 아니었던 카이도.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는 이명에 걸맞게 세계관 최정상급의 강자로 평가받았습니다. 극중 전투력과 결투 승부라면 아마 카이도우를 이길 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루피도 6번이나 리타이어되면서 결국 승리를 거두었죠. 오로지 강함 하나만으로 흉폭한 해적들의 존경을 받아서 사왕이 된 인물일 정도로 상식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14. 흰수염 50억 4,600만 베리. 오야지! 정상전쟁편 레전드 장면은 흰수염이었죠. 흰수염은 나이가 들었지만도 대장과 후각을 다룰 정도로 강했으며 과거 로저와 라이벌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흔드는 드럴매 능력자로 지진을 일으켜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따르는 선원들도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죠. 그의 명성, 힘, 권력 다 가졌지만 원피스 하나만 없었죠. 15. 골디 로저 55억 6,480만 베리. 부, 명성, 힘 모든 걸 다 가진 로저는 결국 불치병에 의해서 오래 못 산다는 걸 인지하여 해군에게 자수하여 마지막 대해적 시대를 열고 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능력자가 아니었으며 패기 하나만으로 세상을 제패해 독자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그 외 예상으로는 16. 몽키디 드래곤 50억 베리. 과거 해군이었던 드래곤은 힘없는 약자들을 위해서 혁명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그 후 정부에게서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는 이명을 얻게 되고 비리로 휩싸인 나라들을 무너뜨리며 약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능력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떡밥으로 과거 로그타운에서 바람으로 사람들을 날리는 모습이 나와 바람 관련 능력자로 보이죠. 17. 레일리 39억 베리. 로저의 오른팔이었던 레일리는 패기도 능숙하게 다룰 줄 알며 해군대장도 가볍게 상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스승이 되었으며 기초 패기들을 알려주었죠. 그 다음 행콕과 인연이 있어 티치에게 붙잡힌 행콕을 구해주었고 레일리도 자신도 늙었다며 티치를 상대하기엔 자신도 벅차다고 했죠. 18. 스코퍼 가반 30억 베리. 로저 해적단이 해체되고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스코퍼 가반은 과거 오덴과 싸울 만큼 강했고 전투폼을 보면 쌍도끼가 인상적입니다. 언제 등장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 캐릭터 중에 한 명입니다. 19. 아오키지 30억 베리. 아오키지는 아카이누에게 패배하고 상실감으로 술집에 들락거리다가 우연히 검은수염 해적단을 만나고
검은 수염 해적은 이에만 일치하면 된다며 우리 해적단에 들어오라고 권유를 했죠. 그 후 아오키지는 검은 수염 해적단이 되었고 해적편에 서서 해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20. 아카이누 40억 배리. 현재 해군 원수직에 앉아있는 아카이누는 세계 최고 살상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입니다. 크로스 길드에서 원수 현상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왕과 비슷한 수준의 현상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여 40억 배리로 선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원바이.